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9일 김희재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밤 10시 사랑의 콜센터로 찾아뵙겠습니다 라며 한 장의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사랑의 콜센터를 촬영 중인 김희재씨와 영탁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얼굴을 맞댄 채 다정한 포즈로 인증샷을 찍고 있는 두 사람이었는데요. 이때 김희재씨와 영탁씨의 옅은 미소는 팬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했습니다. 김희재씨는 얼굴이 하얘서 밝은 옷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어 같은 날 9일 오후 10시에는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에 김희재씨가 젊은 여성 팬들의 대세로 급부상했는데요. 김희재씨는 지난 2일과 9일에 방송된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 2주 연속으로 1020 여성 팬들의 선택을 받아 신청곡 무대를 꾸몄습니다. 지난주에 첫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 1회에서 여성 팬에게만 두 차례나 선택을 받았던 김희재씨는 특유의 화수분기를 발산하며 신청곡 있다 있다요 아름다운 강산 무대를 꾸몄습니다. 모두 여자 가수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김희재씨는 가사와 음역대를 자유자재로 변주를 하며 완성도 높은 라이브를 선보였습니다. 아, 김희재씨 라이브 진짜 대박입니다. 2회에서는 10대 여고생의 선택을 받고 이철원씨와 함께 히트 듀엣을 결성해 특별한 듀엣 무대를 펼쳤습니다. 원픽으로 호명되기 위해 이철원씨와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던 김희재씨는 끼쟁이라는 별명을 입증하듯 다양한 매력을 어필했고 듀엣 무대에서도 완벽한 케미를 뽐내며 시청자들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노래뿐만 아니라 수준급 퍼포먼스 실력,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마성의 매력까지 겸비한 김희재씨는 다양한 끼와 멀티 매력을 추구하는 1020세대의 취향을 완벽히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희재씨가 앞으로의 방송 활동을 통해 또 어떠한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며 전 연령대 팬들의 마음을 빼앗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씨를 포함한 트롯맨들의 공식 팬카페가 오픈됐습니다. 공식 팬카페에는 6인이 출연하는 방송 스케줄을 비롯해 오직 팬카페에서 만 확인할 수 있는 다채로운 컨텐츠가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 역시 팬과 한층 더 가깝게 소통을 하며 남다른 팬사랑을 전해줄 계획입니다. 팬카페는 개설이 되자마자 온라인 핫플레이스로 등극을 했습니다. 오픈 1시간 만에 6,0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을 했으며 방문자 수만 벌써 12만 명을 돌파할 만큼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에라 프로젝트 측 관계자는 팬카페 오픈에 뜨거운 관심 보여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아티스트들도 팬카페에 자주 방문해 소통을 펼칠 예정이라며 서로 정해진 규칙과 에티켓을 준수하며 모두가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사랑의 콜센터 음원이 발매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발매가 되는 사랑의 콜센터 파트 1 음원은 지난 2일에 공개됐던 노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파트 1 음원에는 김희재씨를 포함한 임영웅씨, 영탁씨, 이찬원씨, 김호중씨, 정동원군, 장민호씨의 날 보러 와 와요와 나무꾼을 시작으로 임영웅씨의 미워요, 그 겨울의 찻집, 영탁씨의 누나가 딱이야, 이찬원씨의 꿈속의 사랑, 천년바위가 수록되고요. 이어 김호중씨의 낭만에 대하여, 사랑밖에 난 몰라, 그 다음에 정동원군의 그물, 김희재씨의 있다 있다요까지 총 11곡이 수록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앞으로 김희재씨의 활동이 더더욱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